할렐루야 영광이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왕기상1 9장입니다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1기상 19장 9절에서 1 8절입니다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것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laughs>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 도수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했음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담에색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홀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0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한번더인사십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현주소입니다一下아멘입니까아멘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르십니다在里面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이게 새로운 곡이죠? 계속 나왔던 곡이에요. 최근 곡이에요 아, 시歌. 아 가사 하나 나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에지것 수도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스 什 이번 한주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 안에 나는 있습니다. 자 이체도 정교 해석의 나름에

Uh,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세계 리더스 회네와 세계 렘넌드 대회가 두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회가다하시렘한 <목소리> uh, 먼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미리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통화분그 우리가 부분. 아마 우리 안내 데스크에 uh, 기도 제목이 카드가 이렇게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회 2호 좌랑裡面有這樣的禱告內容. 우리 같이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시팀또전 세계 리드와 세계 렘런트 대회를 놓고 준비하는 모든 렘런트들이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예리회 어, 나가시면서 챙겨 가셔서 꼭 여러분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이저不지 우리 기도문 한번 올려 주세요. 신나이一下次告目 어, 다섯 가지 기도 제목들 한번 읽어 보고 메시지를 같이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미치라이 지目之이 한번 읽어 보시다 시작. 모든 렘넌트와 전도 제자들이 제 1, 2, 3 안류티스 응답25 속에서 절대 불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를 준비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을 통하여 파수꾼의 리더들이 일어나 237나라 5층 종족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세우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하여 랩런트 망대 25시가 실현되므로 15가지 응답과 7가지 미션 속에서 칠대 여정을 가게 하소서 네 번째입니다.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영적 세계의 사령관 치유자 파수꾼으로서 나와 교회와 업의 망대 의 작품을 남김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여 전 세계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묵상 운동이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어, 리더수련회와 대회를 놓고 매주 수요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또 우리 산업 선교에서도 어, 특별히 집중 어, 시간들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회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각 전도회에서도 함께 우리도 기도에 동참한다 해서 한 같은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전도 참여도 다 동일한 팀을 우리 장로님들이 수요일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해 나가니까 우리 성도리, 성도분들이 우리도 같이 할수 없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장조선가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아니 주보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의 기도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는 물론 개개인들이 가정과 현장에서 기도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회이부도신주 우리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하나 하나의 모든 부분 부분들 속에까지 하나하나

우리 시스템들을 준비했습니다. 루중那我 많다면 많은 우리 물질을 들여가지고 음량도 조명 모든 통보력 시스템들을 준비했습니다. 很多的物我做了 하나님의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이에요. 这是神 그는 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이제. 원래 처음으로 세계 리더스러내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 되어집니다 세계 레미트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분명히 우리는 이, 삼, 칠, 아, 오천 종족을 살려야 합니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그 응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중요한 대회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응답으로 보여졌어요我看到些就是가 기도했던 부분들 아닙니까这难不是我常常告的部分 그 시스템을 준비했던 부분들 아닙니까就是我些系的原因그렇다면 우리 리더와 대회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神做的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역을 섬기는 교회고요. 세계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요 전등학교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교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啊，uh, 因为他在教会做了奉献，所以我给他打电话说感谢。그러니까그분이하시는말씀이에요但是他这么跟我说。하나의교회가그자리에든든히서있음에우리가감사하고있습니다因为哈拿教会能够如此坚固地在那里，所以我们太感谢。단순한그냥할수있는말씀이다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当然你们可能认为只是随便的问候。저는우리교회

그런 축복 기계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원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3 7절에 말씀했습니다. 3 6 3 7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했어. 但是 <laughs>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그런 축복기를 주해름으로 축원합니다. 님의 우리 수일날 정병수 목사님 말씀을 주셨어요. 리 우리 더와 세계 렘넌드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들을 하나님을 넓히시는 것이다. 시마 우리의 구체적으로 1만 성도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들을 넓히는 것이다. 원의 우리의 그리스 넓히는 작업 중에 먼저 시작한 것이 음량과영상과 조명과 모든 어, 통번역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때문 그러나 치명신 준비를 인상 <>부분. 그 발판 삼아서 이제는 정말로 237나라 5 0종족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레멘트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신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한넌트를 세워나가는 그 앞뒤 전후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신 부분이 없었다라는 사실. 제수류中一神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주넌神들의 미래라면 리가그러데 분명한 것은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사역 속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는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이리더수훈과세계렘넌트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그 이후에 어떤 역사들 일으키 것인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통리다대대와 미래를 놓고 오늘 그것을 보는 것을 가지고 비전이라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시대와 미래를 놓고 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를 묻고 나. 여러분도 今天能打看到代未的眼目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今天本的大家非常清楚的 엘리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 1상 18장에 보면 중요한 영적 대결이 나오죠. 어, 갈왕중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신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상이와 850명 자의 선지자 전상 썼는 중요한 술 승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다시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배파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없었어요. 의但是却没有知道自己了胜利그증거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큰 두려움에 음. 사로잡힌 겁니다. 내가 완전 승리했다는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은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如果知道我已完全的利的那接下는有必要害怕 그런데 엘리야는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랩산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큰 역사를 일으킨 이후에도 엘리아는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도 얼음을 당한 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아가 나중에 진짜 참된 승리와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앞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를 세웠을 때입니다. 내가 제자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승리고, 참된 행복이요,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通过以利亚所树立的门徒以利沙，大家知道发生的事情是什么，对吧？我们本论部利亚利亚。当然，在本论当中要跟大家讲，就是王想要杀伊利亚。가가所以逃跑，躲到何利山，躲到了这个罗藤树下。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했습니다만은 엘리사가 받은 응답은 다른 차원의 응답이에요왕但是另外次的이 엘리사를,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여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도단성의 승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相信他我们的后代会蒙到这样的应允与祝福。왜냐하면 여러분이 후대들 놓고 기도하고 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因为各位在为后代和门徒做祷告啊。그는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승리의 축복, 또 내가 참된 제자 되어줄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끝이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문제를 당해도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또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우그 문제가 될수없어요이不会成为问题그 어떤 한경속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비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마누엘의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축복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만의 축을 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호랩산에 갔을 때에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산이 갈라지고요 바위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불 속에서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상이능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열 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열 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처음에서도 불구하고강약길을 가는 동안에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신은 대단한 능만한 곳에 가면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무슨 뭐, 엇을 말하고 있습니까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죠우리의 능력이 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그게 임마네의 축복의 빛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결국은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했무슨말입니까하나님 말씀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됩니다. 말씀의 리듬이 있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능력을 체험하고도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 여러분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흐름이 있어요그 흐름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正신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의도 모르게 여러분 중년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장 음. 세상 소리들이 크게 들려지고요. 그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음.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놓치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고요. 결국 자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염증 문제가 오게 되고요. 결국 으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 세상 현실 앞에 세상의 소리들 앞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상태, 영적 상태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些音中所以我在的是有法也太了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분만의 고백일까是他的告白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축복의 역사들을 인만위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심부름 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들을 새롭게 붙잡게 됐어所 여러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 많은 이론과 사상과 세상 지식들이 여러분 앞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면지이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결국 불신앙만 나오게 되었고요.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기. 술림 지이 그럼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잘 되는 길입니까? 很好但是这个是成功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당장 우리 앞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잡는 시간은 영적 싸움 시간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말씀에는 생을 걸고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가 좋지 않은 분이에요. 아,他的耳朵听力不是特别好. 교회가 우리 성립교사 하나교회로 옮겨니까 이 공간이 늘잖아요. 아, 렇게就是我们教会从之前教会搬到这里 이렇게 넓고 천장이 높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지금은 어느 정도 소리가 잡혔지만은 그돌 수가 있었어요. 아런因为大的空间所以声音有这样的回音 근데 기가 좋지 않은데 소리조차 울려서 소리가 들려 주니까 자기는 말씀 받아야 사는데 미칠 지경이에요. 因为要听话语嘛，但是因为这个回音，所以没有办法听话语，所以他特别的郁闷。然后所以他过来跟我告白说：“我他说：“牧师啊，教会这样装修很好，更感谢，但是我没有办法听得见话语。”所以想啊，换个位置是不是能够听得清话语？换了很多的位置也没有办法听得见话语。啊，我要活下来才行啊。 그래서 그분이 정말 중심의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안 들려지니까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먼저 내 영적인 상태가 죽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영적사함의 성례 딸지라도 인마누엘의 비밀을 놓친다면 우리는 또한 악한 사단에 속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치면 인만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엘리아가이 축복을 놓치니까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나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엘리아가 극고백을 했잖아요. <목소리> 내가 열심히 줄을 삼겼습니다 그게 <목소리> 지금 나 혼자입니다. <목소리> 무을 말하고 있습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속에 답을 찾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는 그로말며마 미 말씀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삼단체를능가하는삼시대를 사는 거축리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세 번째를 우리 후대들 가운데그 응답받는 후대들이세워지기위해서기도해서시길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아 엘리야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게 오늘 15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 했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했어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사엘과 예후는 불신자입니다. 的哈薛耶是不信者 불신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中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갔습니다以色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벨론에게 주어졌어요그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회복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불신자 왕인 고레스 왕을 들어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고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 입니다이 불신자들 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한사단마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겁니다. 수는 사단,只有神许可的才能够做。 사단 마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并不是自己随心所欲。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실. 只有神许可才行，撒旦魔鬼也在神的手中。 요기를 통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불신자가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不信者接待也好，不接待也好，我们说神的计划才是重要。 혹이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或许你们家庭中的丈夫妻子不信 아이들이 안 믿고 있습니까？ 或者你的孩子不信吗？ 싸울 때도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냐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그 왕조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쿠테타가 일어나고 시나가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그런 근데 그 예후도 하나님 쓰셨다라는사실 하사엘은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징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한 사람이 하사엘 왕이에요. 하에就是打破以色列有南大 그리고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세워진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사는 절대 제자로 그 시대를 바꾸는 일에 신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엘리사 같은 제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아는 지명수배 당하고 있는데 그때 따라붙였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는 19절부터 보면 엘리아가 지명수를 받고 있는데 엘리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엘리아를 따라붙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以看到는리아가 이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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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가이리

그게 열왕기 어, 왕하 열왕기하 6장 8절에 21절에 도단성 싸움은 승리가 어, 싸우지 않고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전달할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한 시대의 복음운동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이 복음운동이 우리 다음 대에 또 다음 대에 또 다음 대에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

바을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제자들이 랩넌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순분하는 것입니다. 랩넌트를 세워야 미래가 사는 겁니다. 랩넌트가 안 일어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랩넌트를 세운 데 생을 걸고 제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도 원치 않는 고통들이 계속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면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세웠는데 한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그 시대 우상을 다 무너뜨렸고요. <목소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목소리> 어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렘넌트 전도학에서 주신 말씀이었죠. <목소리> 하나님의 시대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목소리> 그 강대국들의 포로로 노예로 렘넌트들을 들게 했어요. <목소리> 그리고 그 강대국들의 영향을 주게 되고요. <목소리> 그리고 그 강대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도록 했어요. 에급 시대가 있었고요. 블레셋 시대가 있었고요.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떠돌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렸던 주역이 랩런트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애준도 역사 충만하심이 랩는 더 시대를 품에 안고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